흐릇한 테라스가 눈에 들어오는 집. 작지만 알토란처럼 뭔가를 가득 키워낸 텃밭 겸 화단은 이 집의 자랑거리다. 이건 작년에 이제 이 집에 처음 이사 와서 제가 사다 심은 로즈메리예요. 세 그루 심었는데 정말 요만하게 제일 작은 화분 사다 심었거든요. 바람 가끔 많이 부는 날에 심신 안정. 너무 신나지 않아요 이런 거? 이것 좀 보세요. 진짜 이거는 무슨 시중에 파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 진짜 이건 많이 커졌다. 니네들 언제 이렇게 컸냐? 주택가의 낭만 테라스. 싱그런 여름이 여물어간다. 잘한다. 칭찬받는 남자. 주부 습진은 애저녁에 졸업했다. 훈련 씨가 오늘 아침 담당이에요? 네, 네 제가 매일 해요. 매일 하세요? 솔로지하고 네. 아침 만들어요. 냄새 좋다. 요리 잘 하세요? 아침을만 잘하는데 한국 음식 아직 못해요. 뭐 파스타 같은 거? 양식? 좀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에 상큼한 채소를 곁들이면 아침 준비 끝. 몇 개 남았어? 두 개 큰 거 있는데 그거는 늙은 오이. You know? 늙은 오이? 좀 맵게 무치는 거 있어. 아, 진짜? 응, 그거는 나중에 무쳐서 먹는 거야, 반찬으로. 전망 좋은 테라스에서 손수 키운 채소. 여름 내 일용할 양식으로는 충분하다. 생일 쳐요. 아일랜드에서 온 킬리안과 인쉘은 지난 2월 약혼을 했다. 다정한 예비 신랑은 말수가 적은 편. 그에 비해 신부는 명랑 쾌활하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 이렇게 또 친절하게 빵 식기 전에 크림치즈 발라주는 남자와 저는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치? 빨개지는 저 얼굴? 얼굴 빨개졌어요. 왜 빨개졌어요? 부끄러우세요? 조금 원래 네,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Shy guy? Shy guy야. 굉장히 아삭아삭한데 이거. 수줍은 남자와 솔직 담백한 여자. 두 사람은 8살 나이 차이가 나는 연상 연하 커플이다. 28. 그러나 수염 때문일까?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 면도를 하다 말고 문득 장난기가 발동한 킬리안. 자기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어때요? 나이스. 해봐, 그렇게. 끝. 아, 징그러워. 근데 이렇게 좋아해. 저걸로 저렇게 장난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오렌지 빛이 돌아요. 근데 제가 오렌지 좋아하거든요, 그 색깔을. 좀 신비로우면서도 감성스럽고 그래요. 제가 딱 원하는 그 모습이 나오려면 지금쯤 면도를 해야 되거든요. 어때? 누구냐? 다른 사람은? 멋져 역시. 조심하세요. 역시 멋지다. 이거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요?
어, 어떤 점으로? 더 좋은 사람? 어, 더 어려 보여요. 네. 저 피부가 좀 센스이니까 자주 면도 자주 안 해요. 아. 너무 빨개져요. 면도 많이 하면. 190cm의 훤칠한 키. 키 작은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비애가 있다. 클리안. 네. 허리 아파요? 네. 여기 싱크대 너무 낮아서 보통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계속 여기 서 있으면 허리 아프죠. 이쯤 되면 설거지가 아니라 운동. 예비 애처가 뒷마무리도 깔끔하다. 낮은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는 법을 터득한 그는 한국 생활 5년째다. 태극기는 왜 방에다 이렇게? 샀어요. 그 거기 어디지? 인사동에서. 그 옛날 집에 벽에다가 그냥 걸었어요. 너무 멋있으니까. 이거 아일랜드에서 갖고 왔어요. 원래 인트리가 이렇게 했어요. 원래 이렇게인데 green, white and gold. 커튼 없으니까 그냥 이걸 했어요. 순천에서 맞는 다섯 번째 여름. 그는 결혼을 한다. 23살의 아일랜드 청년은 대학원을 가기 전 딱 2년만 한국에서 학비를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아일랜드로 돌아가 심리학 공부를 계속하려고 했다. 그러나 인생이 어디 뜻대로 되던가. 한국에 온 2년 뒤 한 여자를 만나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다. 그날 오후 친구를 불렀다. 온통 초록으로 물든 집 앞에 공원. 산책이라도 나온 걸까? So, let's talk to Zach about the photo. We're thinking to make it really natural and nothing like too fancy. But just totally natural. Just natural. Uh-huh. Totally. Yeah. Something simple, something with a towel and a collar. 촬영 주문은 간단하다. 자연스럽게. So walking towards you. So which side should we go? Start around. We're coming this way. What do you think? Because you're taller. I should go forward. Step over a little bit. This way? Yeah. Alright. Go. So don't force it. All right. Here. Yeah, that's good. Oh, this is good.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Just one layer. 오늘 찍은 사진들은 기니 사용할 때가 있다. You sit here then. Camera. Oh. Thanks. Thank you. 8,900km 떨어진 아일랜드에서 한국으로 온 청년과 8살 연상의 아가씨. 늘 그렇듯 이들의 사랑도 국경을 넘어 서로의 차이를 기꺼이 끌어안았다. 그리고 지난 2월 킬리안은 인시를 데리고 아일랜드로 갔다. 그녀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아일랜드의 부모님은 금방 알아차렸다. 그 후 연인은 이탈리아 피렌체로 향했다. 그곳에서 킬리안은 영화 같은 프로포즈를 했다.
저는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나만의 미스터 라이트 있을 거다. 그러니까 the one. 그래서 여행을 여기저기 하면서 항상 좀 그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다녔던 편이에요. 그러다가 킬리안이 인실 근데 the one 뭐 그렇게 perfect Mr. Right 이런 건 없어.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고 노력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한번 그 노력을 할 수 있게 해줘 이러는 거예요. 눈물이 나지 갑자기. 인생길에서 만난 특별한 사람은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는 사이가 됐다. 낯선 한국에서 홀로 걷던 길. 이젠 내 편이 된 사람과 함께 걷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참 좋은 날이 왔다. 누가 좋아해요? 우리 둘 다 좋아해요. 원래 제가 좋아하는데 맞지? 응? 인슬이 좀 소개해주고 인슬이랑 같이 가요 요즘. 교제를 시작하고 순천 총각은 그녀를 만나러 주말마다 서울로 향했다. 그 정성으로 달려간 거리가 지구 한 바퀴는 될 것이다. 사귄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네, 3년. 이제 3년 돼가죠, 이제. 1000일? 결혼식 거의 1000일이에요. 990 정도? 맞아. 네. 아니, 켈리언 씨 그러면 다 날짜를 이렇게 네. 헤아리고 계셨어요? 예스. 그럼 오늘이 첫 만난 지 며칠째 된 거예요? 아,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결혼식까지 그거 계산했지. 결혼식 날이 한 그지? 990. 만난 이후부터 결혼 날까지 3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을 이야 좀 늦춰서 천일 되는 날 결혼할까 막 그랬거든요. 이제 며칠 뒤면 1000번의 생을 살아야 맺어진다는 귀한 인연, 부부가 된다. 며칠 뒤 출근하는 킬리안을 붙잡고 인실은 화단 앞에 앉았다. 왜? 너무 좋아. 그지? 향긋한 로즈메리. Okay, don't feel this. Taking it in. 며칠 전 공원에서 찍은 사진 작업도 끝났다. 없지. 향기를 더한 봉투 속엔 뭐가 들었을까? 멋있죠? 멋있어요? 이렇게 배경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스튜디오 아니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했어요. 근데 너무 잘 나왔어요. 두 사람의 청첩장이다. 아이디어가 인실? 이런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 그런 거 하지 마, 어색해. 동네 공원에서 평상복을 입고 소박하게 찍은 싱그런 청첩장. 행복이 뚝뚝 묻어난다. 청첩장을 전하러 가는 길. 5년을 사는 동안 순천 지리는 손바닥 안이 됐다. 외로운 시간 좀 있었어요. 친구도 많은데 뭐 특별한 relationship 연애 없으니까 좀 외로울 때 많은데 그래서 인슬이 만나서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일랜드로 돌아갈 날은 그래서 당분간 미정이다. 순천의 한 대학교. 문화 관광과 주임 강사인 그는 2010년부터 영어를 가르쳐 왔다. How are you guys? You like English? Difficult. Difficult? Okay. What is the most difficult thing about English for you? Grammar. What are you doing for summer vacation? I'm studying for TOEIC. Oh, okay. Yeah. But your speaking is good. English speaking. Thank you. Thank you. Yeah. Because it's English for me, but. 학교에서 가장 젊은 선생님, 인기가 좋다. 하이 킬리안! 드디어! 와. 축하해요. Thank you. 와.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This... 신부가 너무 예쁘네. Thank you. 우리는 5년이나 같이 근무했던 동료예요. 22살 때 우리 처음 만났나? 22살. 우리 한국어 선생님. 근데 제가 한국어도 가르치고 같이 코티처로도 일하고 지금까지 제가 한국어 가르친 외국인 그리고 영어 가르친 한국인 모두 통틀어서 the best. 굉장히 학구적이고 스마트하고 한국어 아주 잘하잖아. 선생님 덕분에요. 아 진짜 이렇게 발음도 좋고. 나는 다시 한번 축하해요. 네, thank you. 그때 봐요. 그래요. 네. 그래요. 준비 잘하고. 네. 그날 오후. 이걸로 이제 방명록을 만들 거지. 친구까지 동원된 결혼식 준비. 일일이 챙기고 필요한 건 손수 만드는 몸 발리는 신부다. 벽에다 걸어놓을 거거든요. 장식용으로. 그러면 항상 그 덕담들을 고이고이 간직하며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살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찍고 나서 봐. 킬리안이 사진을 인화해 왔다. 이거 누구 거야? 이게 우리 여기다 걸어놓을 거야. 너희 아 킬리안 부모님 결혼식 사진이야? 어머. 이번 잼 아버님 어머님. 어떻게 했어요? 단발머리로. 양가 부모님들의 흑백 결혼 사진. 어머님 미안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더 이쁘다. 그래? 아일랜드와 한국의 가족들에겐 결혼식 날이 상견례이자 첫 만남. 역사적인 날인 만큼 준비도 남다르다. 결혼식이 끝나면 시댁 식구들을 신혼집으로 모셔올 생각이다. 이래저래 마음이 쓰이는 예비 신부. 그러나 결혼을 한다고 따로 살림을 마련한 건 별로 없다. 이것도 다 중고라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온 거거든요. 킬리안이 이 순천에 원어민들 있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원어민들 그들을 이제 세컨핸드로 물건을 팔아요. 거기서 많이 건져왔어요, 킬리안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낡은 물건들. 주인을 잘 만난 것 같다.
켈리안이 집을 비운 사이 인실은 우쿨렐레 연습이 한창이다. 벌써 3개월째 같은 곡이다. 이 노래를 피로연 때 킬리안 서프라이즈 하려고 제가 연습 중이에요, 지금. 그러나 대부분 둘이 있다 보니 비밀 연습도 한계가 있다. 오! 됐어, 됐어. 봐봐. 한번 더 해볼까? 고양이 드브와 귀 쫑긋 열고 들어준다. 저녁 하늘이 핑크빛 사랑으로 물들어간다. 다음 날 어제 킬리안은 부산에 갔다. 어, 왔어? 어, 갓. 어, 나이 소주병에 왔구만. 뭐야, 의리? 예. 재밌었어? 어땠어? 완전 웃기다, 진짜. 안 힘들어? 응, 힘들지. 어. How is take it off? Like that. 아, 이거 쓰고 와서 보여주려고. 아, 웃기다, 진짜. 야, 잘 만들었다. 아, 이게 자기 그 미션이었던 거야? 사진 줄에 잃어버린 거. 원래 그 지갑 안에 현금 있는. 현금 있는 거야? 다 빼고. 다 빼고? 나 그냥 돈 없이. 아, 이거 길에서 절하면서 사람들이 그 6만 원 번 거가 이거야? 매니큐어 발랐어. 발꾸락도 했네? 누가 이걸 다 지르줬어? 지난밤 그는 외국인 친구들과 일명 총각 파티를 했다. 여장하기, 구걸하기, 번데기 먹기. 기상천외한 과제들을 통과하고 무사히 돌아왔다. 그때 똑같은 친구가 해줬어요. 추억 그러고 뭐. 이 술병 옷은 두 사람에겐 특별한 옷이다. 3년 전 두 사람은 서울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 때 만났다. 그날은 아일랜드 청년의 생일이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리고 오랜 연애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킬리안은 특급 작전을 벌였다. 인실 몰래 반지를 준비해 떠난 여행. 가방 속에 꽁꽁 숨기느라 진땀을 뺐단다. 그리고 뭐 든 것도 없는 그 가방을 뭐 그렇게 메고 다니냐고 좀 잔소리를 했죠. 제가 힘들게 왜 자꾸 메고 다니느냐. 그 위층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뭐 소리를 내더라고. 우 이러고 박수 치고. 저 사람들 왜 그러지? 이러고서는 킬리안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무릎 꿇고 있는 게 약간 범상치 않은 거죠.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털벗어 보고 박수 쳤어요. 이렇게 박수 막 휘파람. 분위기 좀 더 좋아졌어. 어, 그랬던 거. 처음부터 내 여자. 처음부터 내 여자 같은 생각이었는데 결혼 시간이 지나면 내가 뭐 인실이 없었으면 내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생각하면 뭐 인실이 나 행복 많이 해주니까 내가 이런 사람 평생이랑 있고 싶어서. 로맨틱 프로포즈는 대성공이었다. 지금 하세요? 아, 돼요, 돼요? 아,
자기도 좋아하고? 네? 자기도 좋아하고 여기? 네, 너무 좋아요. 네. 맛있어요. 어마무시한 콩국수다. 수줍음 많은 아일랜드 청년의 삶은 인실을 만나고 모험의 연속이었다. 사랑에도 정성과 의지가 필요하다. 그녀의 마음을 얻으니 다른 세상도 함께 열렸다. 시원해요. 시원 맞아? 시원해? 늦은 시간에도 먹기 쉬워요, 이거. 킬리안, 한국 사람 다 됐다. 처음에 저 만났을 때는 추어탕 먹으러 가면 킬리안 안 먹었어요. 추어탕 이상하니까. 근데 어느 때부턴가 같이 먹더라고요. 편했어? 불평. 불평? 왜 안 먹냐고? 왜 같이 못 먹어? 뭐. 아, 그렇지. 한번 먹어보지. 내가 뭐 이런 음식 너무 맛있게 먹는데 같이 못 먹으니까 좀 아쉬운 아쉬워. 마음. 아쉬워. 이렇게 맛있는 걸. 그래서 한번 같이 먹어보고 괜찮아. 괜찮았어. Where is it? I should have just done it myself. 처음엔 분명 다른 모습이 먼저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듯 닮은 두 사람이 보인다. 결혼식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밤. 아일랜드. 폴처. 폴처 그거 없잖아. 네, 밀라 폴처. Alright then, we'll prepare one. 네, 자기 준비 그거 준비 안 했어요? 그 입 다물라. 무슨 연기가 그래? 에이, 진짜. 이건 며느리가. 이따위 며느리가 다 있어. 그 입 다물라 자기. 예. 킬리안. 네. 그 준비를 안 했어요? 안 했나 봐요. 서운해요. 엄청 실망. 실망이죠. 아니면 아이리시 플래그 들고 갈까? 아이리시 플래그 들고 갈까? 그럼 진짜? 그럴까? 갖고 와 뜯어 자기야. And that's why I'm here to lift this shit up. Yeah. 모레 아침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일랜드에서 가족이 온다. 영어와 아일랜드어를 쓰는 가족들. 킬리안의 특별 과외가 시작됐다. 케이트, 밀라, 폴처. 폴처. 케이트 밀라 폴처. 케이트 밀라 폴처. 너무 환영. 10만 웰컴. 매우 환영합니다. 뭐 이런 거야. 케이트 밀라 폴처 우리 나라 언어. 그전엔 안 그랬는데 아일랜드 갔을 때는 편하게 왔는데 이제는 결혼 앞두고 나니까 왠지 막 결혼 갔을 때 상황 완전 달라. 좀 그래요. 책 잡히기 싫어요. 결혼 그건가? 맞아.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조심스러운 마음을 아일랜드 가족도 알아볼 것이다. 다음 날 예비 부부가 길을 나선다. 서울에서 올리는 결혼식. 결혼 예복부터 반지, 준비해야 할 게 많다. 무엇보다 내일 아침엔 공항으로 마중을 가야 한다.
행복한 상경길. 두 사람 앞에 펼쳐진 인생길도 쭉쭉 뻗어 나갔으면 싶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인천국제공항. 예비 며느린 아일랜드식 환영 인사를 잊지 않았다. 얼마를 기다렸을까? 아, 다 나오면 해. 아버지와 어머니, 큰 누나네 가족까지. 그리운 가족이 도착했다. 우리 엄마님이에요. 이번 한국에 두 번째 경험이에요. 아버님. What? 이거 아버님이에요. Dad, my dad. Ine? This is Ine 언니. Hi, Ine. Lovely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Hi, Kevin. Kevin? Ah, Kevin. Kevin이면 맨. 응, 그렇지. 영거. 양대. Cormac, middle. This is Ine. And Sean. Sean. Nice to meet you. Take a look. She's up here. 간단한 통성명을 끝낸 대가족. 그러나 이제 가족의 반이 나왔을까? 내일은 호주에서 큰형 가족과 작은 누나가 온다. 자, Welcome to Korea. Thank you. Okay. Welcome. 감사합니다. 오랜 비행 탓에 가족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몇 시간 오신 거죠, 지금? 지금 so altogether 13. 아우, 13시간 타고 오셨대요. Oh my god. Are you guys jet lagged? Mm-hmm. Oh god. Just tired. Yeah. Well, you know, from sitting that small space. Go lie down. 키가 큰 매형의 고충이야 말해 무엇하리. We'll give you. 우리 어머님이 그때 통화했을 때 제가 어머님 보고 아 나는 디시와셔가 너무 사고 싶다고 그 식기세척기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그걸 왜 사? 킬리안 있는데 그러셨어요. I'm telling them about when I said to you I want to get a dishwasher. You're like, why? You have Killian. We like that joke. I like the joke. I'm telling. We have to get one when he left. 어머니 좋고 난리. 어 킬리안 떠나고 나서 우리 하나 샀어야 사야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기가 식기세척기였어 이 집은. That's nice. 호텔로 가기 전 인실과 아일랜드 가족은 언니네로 먼저 왔다. 한국의 가정집에 오긴 처음이다. Welcome to our house. Hello. 아이고 왔다냐. 저기 뭐 그 아버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아, 아직 안 오셨어. Oh, sorry. I didn't remind you. You need to take your shoes off there. Korean system. Right. You will get used to it pretty soon now. Are we allowed socks? No, you can leave your socks on there. No worries. 한국과 아일랜드. 문화의 차이는 문턱 넘는 것부터 다르다. 어서 들어오세요. Come on in. Okay. Told them. 일행 중 가장 늦게 들어온 시아버지. First my suitcase. 평소대로 신발을 신은 채 거실을 활보하신다. Oh. Yeah, if John, do you want to see your room? You'll be sleeping in the express for the services. 신발을 신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시면 좀 청소해야 할 것 같아요. 애교 많은 인실이 시아버지 신발을 벗긴다. I'll park the shoes for you here.
Can you still? Yeah. Good. Would you like a glass of water, Jim? I would, yeah. Yeah. I would appreciate it very much. Well, would you like coffee? 바닥에 앉는 건 영 불편한 아일랜드 가죠. 아버님, 물 드세요. You remember the monument we went to on the hill? No problem. 예비 며느리 이래저래 바쁘다. 안 배고프니까 그 7시에 비행기 다 마침 먹었어요. 아, 아침 내리기 전에? 아, 바로 내리기 전에 아직 배고파. 배고프면 좀 갑작스럽게 그 체크인 시간 때문에 여기로 오는 게 플랜이 아니었는데 오게 돼가지고 준비한 게 없어서 좀 마음이 좀 죄송스럽고 미안해요. 시원한 수박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작 허기진 이들은 세 사람. 새벽부터 마중을 나가느라 아침을 놓쳤다. 이럴 땐 신속 배달 중식이 제격. 아, 곱빼기가 있는데 이건 캔, 이건 나, 제블루. 오, 못 찾는데 접시. 솔솔 풍기는 짜장면 냄새. 원래 음식이란 게 보면 먹고 싶기 마련이다. Do you have to give back these bowls? Yeah, just the bowls. Just a little bit. Yeah. Jim, 우리 가족들 다 they've been practicing 이거. Oh, I haven't. Can I keep your spoon? Oh yeah, yeah, you can. That was just can you see it here, Hamra? Can we have another little small dish? Uh-huh. 한국 방문이 두 번째인 시어머니는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으시다. I like prawns. Yeah, yeah. I like prawns. All right, go. For Thank it. you. I'm gonna shower my three by three. Jim, would you like to try some? Yeah, oh, but, yeah. But a little. Give me a bowl. 저기. 이름이 같은 아버지와 매형 두 명의 짐도 동석했다. Here, Jim. Try the sauce. Ah, Ibo, you want some? Try to kimchi. That's radish. Kimchi. What's radish? 언니 이거 먼저 시키. It's radish. 내가 이거 자를게.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사람은 역시 어머니다. Fish sauce and kimchi. Chili powder. Yeah, kimchi. That's radish kimchi. Oh yeah. It's not very spicy. It's what? It's not very spicy. Ibon, please have this. Are you allowed to? Use your own fork to take stuff from the middle. Yeah, of cours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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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ot rude. No, no, no. 자기도 이거 먹었는데. Oh, that's hot. Yeah? Be careful. That one's hot. It is, is it? Killian loves this kimchi, right? Not for me. 누구는 서툰 젓가락으로, 또 누구는 포크로 돌돌 말기. 먹는 법도 제각각이다. 쩝쩝거리고 먹는 거야? Like a Korean. Lots of people wish to well that didn't send you. 후루루 짜장면을 제대로 즐긴다. 누나가 그 짜장면 맛이 있다 했고 엄마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그 중식 별로 잘 못 먹는데 오늘 그 깨끗한 맛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중화 요리 좀 느끼하고 예, 느끼하고 근데 이거 좀 깨끗하고 맛있대요. Another one of those. Yeah. So 김치도 안 맵대요. 김치 안 맵대요? 네. It's a kimchi. Frozen? Yeah. Oh yeah. It's a new one. Yeah, yeah, yeah. Inside. Wow. How long has this been here? 6 months. Yeah. 6 months. 6 months. Yeah. 아일랜드 주부들의 관심사는 살림살이. Yeah. And the whole fridge is just all kimchi. Yeah, all kimchi. It's very decorative. Fridges are lovely. Yeah. Beautiful. We don't have fridges like this. It sparkles. They're beautiful. It's so really old model. So you have this every day? Yeah, every day. Oh, 고마워요. Oh, thank you. My mother? 어, 엄마 yeah, 한복이랑. Wow. 큰 누나가 준비해 온 선물은 파스네일. 머리 장식이다. And this one's
Oh yes. Yeah. Yes, it's good. Yeah, good match. Yeah. 어 그러게. Yeah. 이런 거 입고 파티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웨딩 드레스 입고 처음으로 이런 드레스 입고 파티하게 생겼어요. 동생 덕분에. 20 years ago, ladies wore hats, large hats to weddings. 그 전에 큰 모자를 썼는데. These days. Almost all girls wear these fascinators in their hair. 축소돼서. It's smaller and more easier. Fashionable yeah, now. More easier, fashionable yeah. Now. Oh. Yeah. Very simple. Where did you put it? No! I like the smaller too. Okay, well, look, it's the carrot. It's the carrot. Yeah, 진짜. Oh, and you can wear it like this too. You're very gracious to us. Perhaps next time we will be more awake. What's your name? That's Ine. Y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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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s, we'll see you later on, hopefully. Bye. Alright? Who's got this? Bye. Hi, Ryan. Hi, Ryan. Are you, you're not coming with us, no? No. Oh, he's staying with the children, okay. Oh, okay.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이는 건 킬리안이 한국에 온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정신 없죠? 너무 복잡해. 네, 좋아요. 좋아요. 가족이 묵을 숙소. 한국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을 챙겨야 한다. Hey, one bigger room and two separate beds. Sorry, I'm late. I got lost. No problem. Yeah. Okay. 8 to 5. I'm on 12th floor, so if you need me. Hey, no problem. 결혼식까지 조카 3명은 언니의 집에서, 나머지 어른들은 결혼식장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여장을 푼다. 내가 네 집은 미리 갖다 놨다. 고마워. 우와! 우와 킬리안, 나 혼자 이 방 잘 쓸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껴준다 언니. 잘 쓸게. 와 좋다. 라 프리마베라. 예비 신부는 그러나 쉬질 못한다. 룸 서비스. 룸 서비스. Oh, yeah. Oh, looking great. Oh, can I come in? Okay, this is for you. Thank you. No problem. You guys look great. Nice lipstick color. Yeah, party time. 한국에서 아일랜드 가족을 안내하고 돕는 일은 킬리안보단 아무래도 인실이 낫지 싶다. This money will be given to you tomorrow. Is that okay? That's fine. Okay, sure. Okay. So it was 50, yeah? See you in a bit. Okay. 시대 식구들을 챙기던 인실. 아휴, 다리 아파. 결혼 이래서 두 번을 못했나 보네요. 시댁 식구들과 만난 지 이제 반나절. 갈 길이 멀다. 불 피곤해져. 이럴 땐 12살 위의 큰언니가 여러모로 큰 힘이 된다. 어떡해요. 내일 아침에 근데 10시에 문제는데. 우리가 눈썹 11시니까 그럼. 그거 하고 그러면 와. 하고.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결혼식. 막바지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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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Okay. Yeah. Like 네? 패션을 공부한 인실이 어울리는 보타이를 골라준다. 엄청 멋있다. 엄청 멋있어요. 오 예. Yeah. 뭐지? 진저리 가라요. 어떡할 거야, 길제부? 길제부. 어? 길제부. 미 어? 아, 금방 모델로. 미안하다. 나 같은 여자 결혼하게 해서. 뻔 서방, 뻔 서방. 다 넣어. 좀 옆으로 서서. 저기로 보이게. 아. 버터 발라놓으셨어요 혹시? 오 예! 아 어, 다시 오 보여줘 아 보여줘 착한 번서방 하란다고 다 한다 이것 좀 봐주세요 이것 좀 보세요 얘네들의 이렇게 낯간지러운 꼬가 빠진다 소매단의 새긴 이름 인실과 킬리안 자 둘이서 한번 쳐다보시죠 사랑에 빠진 연인에겐 지금 둘밖에 안 보인다. 다음 날 아일랜드 가족의 아침 시간. Good morning, Grania. Morning, 호주에서 형과 누나도 마지막으로 도착했다. 사남매 중 막내인 킬리안의 결혼을 축하하러 모인 번 패밀리. 우리 작은 누나예요. 저랑 다섯 살 차이는 있어요. 네, 둘 가까운. 그다음에 누나 남자친구. 호주 시드니에서 왔어요. 그다음에 우리 형. Brian.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김실가 가족의 최초의 동양인이냐. 엄마 쪽 아빠 쪽 통틀어서 그랬더니 엄마가 어 그렇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가족은 그분들이 사시는 동네 이름을 이렇게 대면서 뉴리 밖으로 나간 적이 없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최초의 동양인 며느리를 만나는 날. 아일랜드와 호주 그리고 한국에 흩어진 가족이 모두 모인 건 4년 만이다. 식사 후 신랑 신부가 뭔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12명의 가족들도 대기 중이다. 드디어 기다리던 물건이 도착했다. 네, 맞아요. 몇 개인지 확인해야죠. 어, 잠깐만 자기가 확인해 봐. 이번 어. And Brania couple. And this is Brian. 큰형 가족. 어. This is Jimmy Tara. Okay. So everything's good. So why don't ladies first come to my room? Cuz you need guidance to put it on. 몇 달 전부터 인실이 아일랜드와 호주의 가족들에게 일일이 주문을 받은 특별한 옷이다. Are you gonna watch us try it on? 금녀의 방이 열렸다. 80 on the room number. Look at them. Ta-da. Oh, beautiful. My God. How do we look? 어때 보이냐? Good. Beautiful. Oh, nice. This is nothing compared to tomorrow. This is only dress rehearsal. Want me to just hold on to it? 인실은 온 매무새와 몸가짐까지 알려준다. We like this. You need to have a crease like that. Just around you. You're doing well, Tara. Very good. We're always being told straighten up. Yeah, but in Korea, opposite. The other way. Oh, really? Mm-hmm. Mm-hmm. Right. Mm-hmm. Now, remember how to hold and walk? Yeah, like that. Okay. Is this okay? Don't actually hold on to it, but yeah, like that. Just lift more, like lift it up, like that. Okay, rather than grabbing it. Yeah.
use between the thumb and the index finger. How do you feel now in Hamburg? Korean. Elegant. Yeah. Oh, 되게 elegant. Beautiful. 한국 사람처럼 느껴지고 아름답다. I really like my colors. Yeah, yeah, your you? Colors are lovely. Oh, I'm glad. Different shape. Hello. That is very, very pretty. Gasp a bit. Yeah. Wow. So we renew our vows, will we? Yeah, quite rather. 대여했지만 맞춘 것처럼 잘 어울리는 한복. 고심한 보람이 있다. I want to see. Miss the dress. No. Who's that? Ta. Oh, look at you. Oh, there's another one. Isn't it nice? Oh, you always wanted to be a princess. It is like a princess outfit. Yeah. Oh, I think it's beautiful.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wearing it tomorrow. Yeah, it's good. It's heavier than normal dress, but yeah, it feels comfortable and very elegant. Yeah, yeah. Like the pictures. I like the matching handbag as well. It's really cool. Maybe you guys. I think.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이 가족에게 전염된다. 그날 오후 안석영! 이제 만나자! 이제 만나자! 아일랜드 가족의 준비를 마쳤으니 이젠 한국 가족의 차례. 이모 안녕. 길리안 오랜만. 길리안. 아빠 어떻게 해줘야 돼? 한 번 더 해줘야지. 아이고. 그래 이모는 개털이네. 이모는 이렇게 말해서 엄마도 그렇고. 딸만 내세운 장모님은 잘생긴 막내 아들을 얻었다. 아 같이. 우리 장모님이에요. 너무 잘해주시고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해요. 웬일이야 언니. 근데 야 너네 얘기하잖아. 어머님 아버님 잘 도착하셨어? 네네. 누나나? 네. 다, 오늘 다 한복 입어봤어요. 좋구나. 네. 제파할라. 제파할라. 제난 제난. 아 우리 제보. 아이. 많이 힘들지. 그거 다겸이야? 응. 어우 멋져 멋져. 이건 유진이 언니 같은데? 그거 유진이 맞아 그지? 이거 유진이. 맞아. 이거 션이에요? 이건 다겸이. 어 션이야 자기야. 이거 누구야? 이거 나본데. 근데 확실히 서양 사람들 그리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선이 굵으니까. 얘네들 너무 예뻐요 킬리안. 네, 킬리안 아버님이신데 처음에 그렸는데 어우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스케일도 너무 크게 그려졌고 그래서 다시 그렸는데 다시 그린 게 더 덜 닮았어요 또. 아. 괜찮은데요? That's good. Mm. Looks like him. Both of them. That looks like him as well. So this one's better, I think. 네, 근데 지금 얘네들이 픽처 사진을 이상한 거 줘가지고 지금 되게 흐린 사진을 줬어요. 게다가 킬리안이 막 수염 딸 결혼한다고 염색을 하셨어요, 글쎄. 자기야! 얼굴도 이름도 낯선 결혼식은 상견례나 마찬가지다. 좋아하잖아. 아버지! 야, 갑니다! 이름이 그러니아야? 그러니아. 그러니? 그러니아? 그러니아. 아, 그러니아.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 성이 다르더라. 이거 플러스 빼. 그지? 이번. 타라. Married to Jim. 그 다음에 큰아들 션. Cormac. Kevin. 둘째가 Brian. 아들. 부인 리안. 칠판을 가득 메운 이름들. 가만 있어봐. 빨리 와요. 단 10초 드리겠습니다. 원, 오, 두, 타라, 짐, 션, 콜맥, 케빈, 시작은 장난이지만 모두들 진지하다. 7, 8, 9, 10. 자, 비켜 이제. 자, 비켜. 원 패밀리. 킬리안 아버지 이름? 자! 아들 이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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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자기 이름이 어떻게 저유를 해야지. 언니는 아니지 나를 기회를 줘야지 하는 거지. 내가 그걸 픽했는데. 아, 자 그럼 자기 이름 자기가 부르는 거. 어? 자 둘째 아들 프롬 타라. 자 우리 케빈 콜맥 준호맥 준호맥 왜 그래. 어우 진짜 이때 데워준 사람 좀 시켜라. 아, 그럼 오케이 오케이. 브라이언 우이름 둘 저 리안
다 모여서 너무 신나요. 근데 재밌죠. 보면 인트리가 그걸 너무 서로도 가까운 연결이 또 있고 저도 잘 하는 걸 해주고 그래서 여기도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 생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느낌 있어요. 아빠 우리 다 어떻게 했어? 아빠 딸들? 어. 훌륭해. 예. 머리띠가 작은데. 아 이게 인형인 거야? 이거 앞머리 어떻게 해? 앞머리 살짝 넘겨주시고. 이뻐? 괜찮아? 언니가 봐. 오 진짜 작은 언니 귀여워. 너는 저기 같아. 케이트 믿을 텐데. 나를 조그맣게 견겨. 그러면은 틸다 스완튼. 예쁜 사람 이름은 다 나온다. 일단 누가 제일 예뻐? 인제. 뻔한 답을 괜히 물었다. 인제 가운데 아니? 저의 얘 막내잖아. 꼴레비. 킬리언 근데 계속 찍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착착착착 이러면. 드디어 내일 막내딸이 시집을 간단다. 쿠웨이트에서 35년간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동안 한국에서 어머니는 홀로 딸 넷을 키웠다. 막내딸과 부부가 함께한 시간은 유독 짧았다. 그래서 이 딸을 보면 부부는 애틋한 마음부터 든다. 신부총사한테 신부총 연락 없는 거지. 맞아, 이뻐. 그래, 이뻤다니까. 젊었을 때 괜찮았어. 지금도 괜찮아. 나는 지금보다. 그렇게 하고 그냥 결혼해버리던가. 엄마 곁을 맴돌던 인실. 씩씩한 그녀가 결혼을 앞두고 울보가 됐다. 고생도 많이 하고 행복하게 열심히 잘 살아. 알았어? 응.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응.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알았어. 뭐. 알았어. 뭘 울어? 엄마는 안 오는데. 엄마는 내일 울겠지. 난 내일 안 울거든. 생각이 탁탁. 울어야지. 오케이. 인생 한 번인데. 오케이. 아. 엄마 못 살아. 이제 가다가 바람 한 번만 불면 막 우는 거 아니야? 잘 쉬어. 잘 쉬고 내일 잘해. 화이팅. 화이팅. 되게 기분이 무어서그래피야. 이게 이상해. 야 결혼식장에서 다 울어 엄마도. 아무튼 나는 이제 간다. 그래 시아이. 잠 잘 자. 어 나 얄라바이. 내일 봐. 잘 자라요. 얄라바이. 얄라바이. 다음 날. 인실과 킬리안은 전통 혼례를 올린다. 한쪽에선 혼례 연습이 한창이다. 신랑 쭉 튀어. 내가? 오케이. Small bow first. 자, 아우. Again. 한 번 더 해보세요. Let's do it again. 오케이. 한복도 난생 처음인데. 형은 기럭 아범이 되고 조카들은 청사 초롱을 들게 됐다.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일어나시라고요. And then stand again. 그대로 일어나셔서 요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내려놓으시라고 하세요. And then put it down. Yes. 자, 다시 이제 일어나셨다고 치고 그대로 들고 캐치. 여기다 이렇게 내려놓으시는 한편. 큰 누나도 혼례를 돕는 수모 역할을 맡았다. 좀 어렵다. It's too hard. 네네. 신랑 신부보다 누나가 더 긴장한 것 같다. 이 젓가락 때문이다. 젓가락을 들고 이렇게 해서 1, 2, 3, 4, 5. 팝스틱 못하신대요. 그래요? I would need to do it too. 그럼 이렇게 들고 하시라고 하세요. 손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Finger problem. Okay. And then 해보세요.
in front of your forehead. Three, one, one two, two, three, three, four, five, and put it down on the thing. I don't count out loud. Yes. Quiet just in my quietly. Head. 그렇게 홀레 연습이 끝났다. 안녕하세요. Nice to meet you. Yeah, nice to meet you. Jin Yu Lee and his dad, Byung Ja Kim and his mother, Yvonne, Mr. Jun Burn, Hyun Bun의 아버지. Hello. Jun Yu Lee. Nice to meet father. You. Hi. Nice to meet you. I'm Gr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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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s sister. 짧은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이 시작됐다. 흥겨운 풍악이 잔칫날의 흥을 돋운다. 신랑 킬리안과 신부 이인 신년의 전통 혼례를 올리겠습니다. 칭영례를 올리겠습니다. 신랑 출차. 8,900km를 날아 한국에 온 아일랜드 신랑. 신랑 사우차. 새로운 인생길에 첫 발을 내딛는다. 호주에서 온 기럭 아범 홀레 연습까지 한 만큼 꽤 진지하다. 한번 언약을 맺으면 평생 백년해로 한다는 기럭이 아일랜드에서 온 신랑도 꼭 같은 마음을 깨다. 가족도 시종일관 흐뭇한 표정이다. 여기요? 예. 신랑 부부흥 잘해요, 유씨. 잘하는 것 같아요, 킬리안. 조금 긴장한 것 같아 보이긴 한다, 얼굴에서. 신랑이 사랑의 증표인 기르기를 신부에게 바치고 북쪽을 향해서 두 번 절을 하게 되는데 신부를 입장시켰습니다. 가세요. 신부가 철여상에 나오겠습니다. 축하하세요. 삼호관대를 입은 신랑을 따라 고운 원삼을 입은 신부가 다소곳이 뒤를 따른다. 본격적인 홀례식인 대례. 손 씻는 일부터 작은 순서 하나도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은 전통 홀례식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아일랜드 가족에게 한국의 홀례 문화를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홀례를 돕는 수모. 큰 누나를 위해선 젓가락 대신 이쑤시개가 준비됐다. 삼복더위에 두꺼운 대례복을 입고도 땀나게 좋다는 신랑 신부다. 엄청 많이 하신다 진짜. 같이 나서 그러죠. 어. 신랑님 따로 갖다 줘야 되겠네. 아, 예. 괜찮아요. 다 마셔도. 신랑님 갖다 드릴게요. 네. 이제 막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연 두 사람.
어머니 저 보시고 돼요. 하나 둘 셋 둘 셋 올려주세요. 자 하나 둘 어머니 하나 둘 할 때 올 되셨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잠시만 테이블을 여기 보시고 자 하나. 행복한 결혼식. 한국과 아일랜드의 가족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피로 현장. 로 여승은 and me, I'm Ina Lee, her Insulin sister. We are the MC for tonight. 둘째 형부와 셋째 언니가 진행을 맡고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한 결혼식 2부.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남자 주인공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 입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신부 입장. 두 남자분들은 케빈과 유찬입니다. 명랑쾌활한 신부는 이제 좀 여유가 생겼나 보다. 근데 너무 들뜬 나머지 중요한 걸 깜빡했다. 당신은 나에게 따뜻하고 평온한 집 같아요. And you are like the sunny garden. And 당신은 햇볕이 내릴 때는 정원 같고요. I promise to be that cozy home for you too. 제가 당신에게 그렇게 똑같은 집이 되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Always and forever. 항상 그리고 영원히요. I love you. 사랑합니다. 평생 지켜가야 할 사랑의 서약. 두 사람은 웃음이 넘치는 집을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를 낳아줘서 감사드려요. So we can meet.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낳아줘서 고마워요. Without our parents' help, 엄마, 아빠, 양가 부모님도 미리 준비해 오신 덕담이 있다. Since coming into the Byrne family, you have brought a lot of gifts to us. So I thank you for the many years of great joy you have brought to the Byrne family, and especially today for bringing this treasure into our family. I welcome you to the Byrne family. 오늘은 우리가 본
축하합니다. 아버지 안녕. 제일 사랑하는 우리 막내 딸. My most beloved last daughter. 같이 살기는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고 바로 중동으로 갔으니까요. Because I had to leave her when she was very little. 드디어 이렇게 좋은 우리 최서방을 만나서 일생을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I'm really happy 고맙습니다. And overwhelmed. I believe the symbol of fight, revolution, Irish. 수줍은 남자의 깜짝 결혼 선물. 인실은 짐작조차 못한 일이었다. 우쿨렐레 반주에 맞춰 남다른 자태를 뽐내며 등장하는 언니들. 축하 공연이다. 언니 이나 씨도 슬쩍 행복한 날이다. 순천으로 가는 날. Yeah, 킬리안은 자동차로 먼저 출발하고 대가족 인솔자는 며느리가 됐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선 인실 부부와 낯선 한국을 만나는 가족. 설레는 여정이 시작된다. 킬리안과 인실의 러브하우스는 하루아침에 시월드가 됐다. That in here. That's possible. It's very heavy. Hang on a sec.
Let me just quickly rearrange this. Okay. One, two. No, it wouldn't go in. Okay, wait. We'll put it on top her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kay. 하나, 둘, 하나, 둘. Okay, okay. Good, Cormac. Thank you. 킬리안이 텃밭을 한참 들여다본다. 그 어디에 쓸 거예요? 아침. 숙소는 호텔이지만 식사는 신혼집에서 하기로 했다. 14명의 아침 식사. 마음이 바빠진다. Yeah. Oh, where that? Is this for him? 조카 코맥이 익숙한 듯 부엌일을 돕는데 달걀 한 판이 금방 줄어든다. What is this? 급한 대로 지금은 맛보다는 속도전이다. 아, 아니야 자기야, 그냥 양이 엄청나게 많나요? 이렇게 많은 스크램블 에그는 해본 적이 없는데 간이나 맞을까 모르지. 그러니까 Well, finish doing that first. Do you want me to do it myself? No, thanks. Right, shine, you do. Yeah. There, there. 스피드가 나랑 안 맞잖아. 킬리안은 나는 막 급한데 킬리안은 느긋느긋 한 거는 좋은 표현이고. 내가 막 답답할 때는 느려 터진 거고. 남자들이라 그런가 봐요.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해줘야지. 어, 그거 그러는 거였어. 좀 알아서 보고, 아, 이제 이걸 하면 좋겠다 하면 되는데. 많이 가르쳐야지, 앞으로. Still, 한국에서 만난 번 가족의 첫 아침. 마지막으로 시아버지가 오셨다. Hello, Mr. and Mrs. Byrne. Hi, Mr. Byrne. What are you doing there? Cooking for this mom. Yeah. 이거 따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할까? This, when they're here, so that it's easier, right? 드디어 테라스에 아침상이 마련됐다. Put everything in the middle and you serve yourself like you always do. Thank you. So this is the vegetable. Oh, 이게 뭐야, 다니? 큰 고개 하나는 무사히 넘긴 것 같다. Well, our height. Our height's been over here, Leanne. Are you still? Yvonne, how is it? Yeah, I suppose like opposite. Yeah, good. All right. Thank you very much. No problem, Yvonne. I'm happy to see you enjoy it. Can I pass this down to you? I'm really excited about. Being with my family, this is, it's all was a joy for me, any of our family, but having them all together is really a dream that we have that seldom comes true. It's been 4 years since we've all been together, and I enjoy every second of it. I just love watching they interact with each other. 한 자리에 모인 번가족. 집안의 의자가 모두 나왔다. Yeah, walk away. Let me sit at the adult table. Why who's gonna sit here with Luna? Luna, can you get Leon for me? Get this scabby chair. This is my house. Still sitting at the baby table. 막내의 외침에도 자리는 정해져 있다. 원래 집 우리 집에 아일랜드에서 제가 막내니까 큰 가족 모여서 제가 아기 자리 항상 있어야 돼. 아기 테이블, 아기 자리. 오늘도 우리 집인데 아기 자리. But he always did have. Loser 영어로 loser 한데. Loser seat.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인데 왜 여기 앉아야 돼? So these. Yeah, yeah. Oh, right. Because we didn't. 사남매 막내 아들.
가족의 사랑을 꽤나 받았지 싶다. 아, right. 아, cool. 오랜만에 갖는 정겨운 풍경이다. 호텔보다 더 좋대 여기가. 예. Yeah. 실례 어때 오늘 기분 좋아요? 네. 가족들이 이렇게 우리 집에 다 모여서 맛있게 먹고 좋죠. 우리 아내가도 다 해줬어요. 대가족의 식사 후 사람이 많으니 거두는 일손도 많다. So I can make this space. Do you want me to put these up here? For now, yeah, I guess. 키가 내가 안 다니까 저 위에 있는 공간이 다 지금 사용 불가. 우리 셀리가 다 해준대요. Okay, thank you, Tara. I'll be out getting some fresh air. 키가 큰 신우의 덕을 본다. 이게 이제 오크라 어머니가 조언을 주시면서 막 닦고 이러는 건데 이게 새 거니까요. 너무 좋으시죠? You shouldn't let them eat on it. So what do we do? Put like a... get mats. Yeah? I don't know where to get them. I'll get them at the supermarket. Yeah? See, the other day, milk was spilled and look what happened. It won't go yeah, away, Yeah, but right? you know, Jim will be able to fix that. He'll sand it. When that happens, our table, say if somebody spills red wine, he sands it. And then we have a polished, like an oil to put on it. Well, I tried washing it with the cloth. Well, then it's not milk. No, you think milk would wash. What kind of oil do you have? I've got olive oil. And... Yeah, let's try olive oil. Yeah, so I'll give you? Just a little bit. And do you have an abrasive cleaner? Not something you would scrub with. Okay, so something soft. Ah, it's already looking good. 인실의 고민이 슥슥 몇 초 만에 해결된다. Oh, but that's gone on. Mm. That one's gone. Maybe a little bit more here. Well, I'll try. It's almost gone now. And it's not going to be greasy later,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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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Because it's going to get soft? No, it wouldn't, yes. 아버님, 나이서. So let's not do that anymore until we see how that dries out. Yeah, sure. Thank you, Jim. You're welcome. Doesn't happen again. But now that I know how to keep it, Oh, I can smell its newness. Yeah, that was it was in there. Oh, this will be better for you, yeah, right? Oh, it's like it just came from the factory. Oh, yeah. Okay, say the traditional words when someone's leaving the house. 안녕히 가세요. And I say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버님. Oh, try it again. You say oh, that's it. Yeah. Do no, I you, no, you don't. You never. I never bow to you. No. Oh. Not really, because you're older. 안녕히 가세요, 아버님. Oh. Yeah. But you have to bow to Yvonne because she's older. But she's coming with me. Can't I say the one about stay in peace? What's stay that in peace. We don't really say that. You just say, oh, 잘 있어라. Oh, 잘 있어라. There's something dripping out of you. Yeah, everything's good. Oh. Oh. 격이 없는 시부모님이다. 어. 코맥. Yes. 어. 해 봐. 좀 자유롭잖아요, 제가. 의상도 그렇고. 아마 이렇게 이제 입고
한국인 시댁 앞에 이렇게 나섰다면 우리 집에서도 좀 걱정해서 그러시라 옷도 조금 가려 차려입고 좀 이렇게 해라 그랬을 텐데 뭐 우리 시댁 외국인 분들도 편하게 옷을 입고 이러니까 그냥 저 하는 대로 사니까 야 그렇게 막 시댁 어떡하면 좋아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편한 거죠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이렇게 멀리 오시는 거니까 좀 오래 있다 가시겠더니 인실아 일주일에는 너 입에서 그 말 안 나올지도 몰라 그래갖고 내가 어머니 그 말 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우리 둘이 또 깔깔거리고 웃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첫날이니까 좋아요 다 잘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뭐 신혼여행을 반납하고 아일랜드 가족을 모시고 온 순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됐다 Killian hadn't married to me married me you guys wouldn't probably be here in Korea we would never be in Korea ever no Korea is not a tourist destination for Irish people Ireland 사람한테는 Irish people go to Thailand and they would go to Malaysia and they would go to Europe even Japan even Japan but Korea and to a lesser extent China very lesser extent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만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거라 했던가. 그들이 만나는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첫 여정은 부부의 단골 데이트 장소인 순천만이다. 사계절이 있는 아일랜드. 특히 여름은 낮이 길고 선선해서 활동하기 좋다는데 한국에 왔으니 찌는 듯한 더위부터 어찌해야 할 것 같다. 성큼성큼 아이스크림 배달은 큰 누나가 맡았다. 순천만 생태 체험선에 오르는 가족. 낭만적인 선상에서 순천만의 속살을 만난다.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은 다양한 희귀새와 갯벌 생물들의 낙원. 대서양의 아일랜드와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어딘지 닮은 데가 많다. 몇 번이나 봐왔지만 부부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풍경은 남다른 감동일 것이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순천만은 어떤 모습일까? 서걱서걱 초록 물결이 일렁이는 갈대밭을 지나 가족은 전망대로 향한다. It's actually clear out there. Yeah, it's a good day today. 맑다. 맑다.
잡은 손을 놓지 않은 두 사람. 킬리안이 그랬거든요. 우리들이 보낸 시간 없으니까 좀 이제. 언제 그랬어? 그랬어? 네가 그랬잖아 아까 전에. 나한테? 야. 같이 가자. 아빠. 아니, 앞으로. You held my hand like this. 꼭 잡더니만. 앞으로 이제 이 손 꼭 놓지 말고 같이 가자 매 나랑만. 기억해 안 기억나 안 나? 기억하지. 기억해 이제. 응, 기억하지. 40여 분을 걸어와 도착한 용산 전망대. From glen to glen and down the 한 발짝 물러나 바라보는 순천만의 풍경은 배 위에서 보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 아름다운 풍경에 결을 더하는 건 그럼에도 사람인지 모른다. 신혼여행 대신해서 여기 전망대 위에서 10분 우리 둘만의 시간. 진짜 온 가족 모두 함께 허니문. Everybody 허니문. I'll be here. 가족과 함께하는 동안 부부의 오붓한 시간은 잠시 뒤로 미뤄졌다. 자연이 빚어낸 눈부신 풍경.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한 오늘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다. 며칠 뒤. Good morning, everyone. Good evening. 네. 신혼집에 못 보던 이들이 와 있다. 안녕하세요. 지난 밤 늦게 도착했다는 일행. 신혼집을 점령한 이 용감한 삼총사는 과연 누굴까? 킬리안의 결혼을 축하하러 온 중마고 폴 데미안 다라. 대단한 우정이다. What's the name of song? When you're looking like that. 삼총사가 결혼 선물을 준비했단다. 영국에서 일하는 세 친구는 2주간의 휴가를 받아 한국에 왔다. 친구들에게 한국의 노래를 들려주는 킬리안. 익숙한 가락이 흘러나온다. Come on, join in.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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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very good. I would like to say, you know, I can't believe the news today.
I can't close my eyes and make it go away. How long must we sing this song? How long, how long? 'Cause tonight we can be as one tonight. Tonight, Sunday, bloody Sunday. Sunday, bloody Sunday. It really captures the frustration. Wow! Well, what does it capture? The British Army. So there was a protest. Well, there's two Bloody Sundays. Civil rights. Then there's one where they were having a protest up in Northern Ireland. Mm. And then English troops came in and started shooting. So a lot, I think, how many people died? There's a lot of people killed and then a lot of people injured. Oh. So, and they're all unarmed. Oh. 한국과 아일랜드 두 나라 모두 독립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 도착해 결혼식을 본 뒤 세 친구는 그 길로 한국 여행을 떠났었다. We have to meet at the hotel, okay? 설악산과 부산을 거쳐 순천으로 온 아일랜드 삼총사를 데리고 킬리안은 가족이 묵고 있는 호텔로 향했다. I had a great time. I've been in Busan. Have you gone to Busan? No, not yet. Like one of the beaches that just has a bridge going across, across the bay, lights up at night. Oh, and you have the city behind you. Oh, beautiful. Yeah, Busan. 먼 이국 땅에서 만난 가족과 친구들. 기쁨은 역시 나눠야 커지나 보다. 먼 길을 기꺼이 날아와준 친구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날. 이만한 데가 없다. 포장마차에 온 네 사람. 친구 다라가 어디서 봤는지 술병 따는 흉내를 낸다. So 한국 생활 5년. 킬리안이 한국식 주도를 제대로 보여준다. I think it's good luck. Is it? Yeah, it means you'll have good luck in good your sex lives. There you go. 킬리안의 술잔도 채울 차례. Someone pour my drink. Oh, sorry. I'll pour it now. That one matters. Thank you. Cheers. Kimchi. Cheers, bud. 어릴 적부터 쭉 함께 자란 네 청년. 먼 날에 한국에서 만날지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 Would you drink in these places a lot? Like I used to when I was drinking a lot. Yeah. We don't have anything like this in Ireland, do we? Like, no. Yeah. We go drinking in fields, maybe. That's about it. Like 밖에, when we're younger, like. 밖에서 술 잘 마시는데 이런 텐트 같은 모습장도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밖에서 뭐 밭이나 공원 가서 술 좀 마시고 그런 분위기 우리나라 사람 되게 좋아해요. 특히 여름에 비안 오면. But that would be a bit creepy if you are. Oh, no. 멀리서 친구분들 오셨으니까요. 홍어 아니에요? 홍어. 홍어거든요. 네, 친구 입장에서는 또. 폴은 바로 거절. 홍어랑. 머릿고기랑 배추김치랑 같이 해서 삼합으로 드시는 거예요. 삼합. 오케이. Have you not tasted this yet? 스트레스가 날라가요. It gets rid of your stress. You already smelled it, didn't you? This is the hardest thing to eat in Korea for a foreigner. You got a good stink, a good smell, right? Fish and meat and kimchi together called samhap. Three. Do it. Then we'll do it. There you go. Try and eat all of it at one time. All in your mouth at one time. Oh, no way. Yeah. No way. Okay. Just try it. Just him. 허세 킬리안.
how you're supposed to eat it. 이게 마지막이야? 의외로 잘 먹는다. 맛있게 드세요. Try this one. It's right. That's all right. 데미안은 어땠을까? Yeah. Tastes a little like blue cheese, maybe, because the real fermented taste. Yeah, the smell. You smell it more than you taste. So it's all about the smell, really. Yeah, that's true. But if you don't smell it and eat it, it's like a really, really strong blue cheese or something. 홍어 먹어봤던 홍어 중에 괜찮아요. Not even our English name. And I'm fired. 추억의 젖는 밤, 킬리안과 삼총사의 우정이 깊어간다. Itinerary. Atim. 지난밤 늦게까지 회포를 푼 친구들은 짐을 꾸린다. 반가운 친구도 만났고 결혼 축하도 했으니 다시 여행을 떠날 참이다. 뭐 들고 가야 되잖아요. 됐어, 그것까지. Okay. I'll get you some. 킬리안이 뭔가 찾고 있다. 자기야. Bro, you never see this again, 괜찮아? 어, 괜찮아. We'll bring it back. Bring it back next time. 빈손으로 보내기 서운했을까? 주섬주섬 뭔가를 싸나 봤더니 마늘종 장아찌. 자기 잘 싸. I love you. 킬리안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 하나다. Even if you don't like them, just got them. That's delicious. Okay. Oh, God, baby. We put the green bit in. No, they're gonna like it. But don't eat it before you kiss a girl. Because that's... Garlic. 반가운 만남은 왜 이리 짧은지 삼총사는 다음을 기약한다. 기차역에 도착한 친구들. 삼총사의 다음 여정은 보령이다. 당장의 이별은 서운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친구들. 그때까진 한국에서 또 영국에서 청년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멀리 한국까지 날아와준 고마운 친구들.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다. 너무 좋은 친구예요. 원래 그냥 약간 장난으로 결혼식 참석하려고 했는데 진짜 왔으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오는 거 예상 못했어요. 특히 그 헐 2년 전에 와본 적이 있는데 데이미안이 5년 안에 못 만났어요. 진짜 오랜만에 못 만났어요. 근데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자주 만났으니까 지금 보는 거 여기 한국에서 뭐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볼 수 있으니까 좋아요, 좋아요. 그날 오후 막내 아들 랩은 어머니를 모시고 마트에 왔다. Well, he gets the permission. To begin with. Whoa. Is that right? 1,200. Yeah, I think that's. It's very cheap. That's 1,200. 12,000. Yeah. That's about 8 euro. Whoa! So cheap, Yvonne. There's this color as well. I had to try it on. I wouldn't buy it without trying on. No, you can try it on. I'll be looking like nothing on earth on. Yeah. 오늘 식빈 좋아하시네요. 네, 너무 좋아해요.
아일랜드 거기 집에서 이게 너무 펼쳤다 집에 안 쓰는 옷, 안 입은 옷 너무 많아요. I'm sorry. Yeah, nah. Did you try it on? Oh, Yvonne! Dad, is it No, it's nice. It looks loose. 어머니, 맵시가 좋다. It's nice and cool, yeah. Oh, I didn't know it was like this. Right, I'm gonna take it off. Okay. Good one, good one. 사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유로로 하면 싸니까 자기야. 너무 싸. 하지만 마트에 올 때부터 어머니가 사고 싶은 건 따로 있었다. This is like that. They would be okay. I think. It's very good color for summer too. How much are they? I like that one. Yeah, okay. These are fabric. Yeah. Yeah, they're good. Kitchen style. See, you can put that on your machine. Mm-hmm. You know. Many in the pack. These kind of go. Oh, it's 50% sale. Together, three of each. Yeah. You could do three of each. They don't look that bad. We can use this. Okay, we'll get four and two. Okay. Two. Can you get one more? You can take these in the pack. 3주의 체류 기간. 어머니는 아들 부부에게 해주고 싶으신 게 많으시다. 또 어머니가요. 막 이렇게 유난 떨거나 아니면은 막 보여주면서 우리 잘해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이렇게 계시다가 누가 이렇게 필요한 거가 뭔지 이렇게 계속 듣고 계시다가 그거를 딱 이렇게 좀 해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우리 남편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편 남편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안 믿겨. 나 이상해요. 근데 아직도 남편이 자상한 아일랜드 남편. 하지만 봉투 대신 상자를 접는 건 아직 한국인 아내의 몫이다. 그럼요. 박스는 제가 또 잘 접거든요. 킬리안보다. 아니 이렇게 접는 걸 왜 이렇게 못해. 근데 이제는 요것도 잘해요. 우유도 잘 까고. 칭찬이 늘어나는 아내. 장보기도 얼추 끝이 났다. 우와. Are we dropping Yvonne off? It's very big compared to our stores in Ireland, and everything is under one roof. It's unusual to have everything under one roof, you know, that you can buy anything you want in the one store. Yeah, that's really. And I said I would need a whole day here. Are you sure one day or? 1 week? Better still. Sure. I like that.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다. 저녁 준비가 한창인 부엌. 오늘 저녁 담당은 아일랜드에서 온 번 부부다. Can you remember cups as opposed to? No, but you. 애처가 킬리안의 유전자는 아버지에게서 내림된 게 분명하다. No, I do not. No. Do you cook often? Yes. I enjoy cooking. Yes. It's something that I didn't do all my life. Making the base now for the pie, and I don't know if it's going to roll out or not, but we'll see. 부침개. 버터와 밀가루로 만든 반죽에 고기와 채소, 치즈를 얹어 만드는 코티지 파이가 오늘의 요리. I think this is probably enough meat for that. Okay. If you want lots of meat. 코티지 파이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는 속 든든한 집밥 같은 것. Because it's simple, you know. Yeah. Now I need to drain these potatoes and mash them. I've got the drainer. 아일랜드 냄새. 우리 엄마. He says smells of Ireland. 부엌. Uh-huh. Oh, smells like my mom's kitchen. 고등학교. Oh, I can't really open it. I've got a bit of a problem with that. 고등학교 버스 타고 집에 올 때 배고프고 너무 힘든 날
끝나고 엄마 부엌에서 커티지 파이 요리하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 추억했어요. 네. 예, just spread it, yeah. But like this, it's fine. There's nothing wrong with it. 볶은 고기와 으깬 감자, 치즈를 얹고. Looks good already. You open the provenance. The good thing is, it's very little. Washing up, because it's all in the one dish. It might run, so if you want to put a little bit of tin. 30분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 식탁 매트도 제자리를 찾았다. 와, 좋다. Nice napkin. 이제 식사만 나오면 된다. On the table. 테이블 손상될까 봐. Yeah, I think that's better like that. 나무 도마에 다른 용도를 찾아내신 어머니. 모두가 기다리던 파이를 내오신다. 세팅. 좋아? Because it smells like. 빨리 그러면은 세팅 자기. You said what? Someone said you're. Well, I think the Irish people don't have to eat this. 조용조용 계시다 필요한 걸 챙기는 건 번 부부가 똑같다. Thank you, 아버님. 파이를 나눠주시는 어머니. It's very heavy, you probably. 막내 아들 접시엔 유독 여러 번 손이 간다. 한국에서 오랜만에 맛보는 엄마표 파이. 테이스트 홈, 버디. 제발, take the cheese off. Cheese, please. Yeah. Very good, mom. Thank you, mom. Delicious. 집 떠난 자식들에겐 추억이자 가슴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힘. 어머니가 만들어내는 풍경은 정겹기까지 하다. 네. He asked me to taste the same as home, and I said yes. 엄마가 안 돼. Almost. Yeah, almost. You would probably, if I was making it, I would make it with gravy. I would too. I'd put it. 배가 따뜻하고 편하고. Does it grow under? Oh, I have some. 마음이 좀 따뜻해요. When I make Korean food. 영어로 hearty 음식이라고 해요. Hearty. 뭐 감자, 고기, 야채 다. It looks like grass. It looks more like a stallion. 힘해주는 음식. 오래전 그날처럼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시간.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새로운 가족이 늘었다. 잔잔한 행복이 더해진다. Crying, you know? 온 가족 허니문 일주일째. 많은 걸 보여주고 싶지만 한국의 여름은 위력이 대단하다. 가족들은 시작부터 지쳐 보인다. Today, because I love you all so much, I prepared this special bus car for you all. W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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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ful! 듣던 중 반가운 소리. 번 가족 3대가 모두 오르니 버스 한 대가 꽉 찼다. 이제야 활기를 찾은 가족들. 여러 나라의 다양한 정원을 관람할 수 있는 순천 정원 여행이 시작됐다. 순천 곳곳을 안내하는 킬리안 부부.
이만하면 비공식 순천 홍보 대사다. 한국 생활 5년, 킬리안은 가족에게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싶다. 시누분하고 같이 맨발이시네. 네, 저는 좋아요, 맨발로 다니는 거. 발에 땀이 많아요. 그리고 신발을 신으면은 답답하고 미끄럽고 냄새도 나고 벗고 다니는 게 체질에 맞나 봐요. Complicated, isn't it? Yeah. It looks like there's only one, but I think there's two. Oh, really? This is all going up there. 4년 만에 한국에서 만난 가족. 그림 같은 풍경 속에 그들이 있다. 부모님 안내를 맡은 킬리안. So the architect, not stage manager, the architect designed the garden. Yeah, yeah. To look like Suncheon. So this is the water represents the actual city itself. And okay. This is the mountain in the middle. You were on that the last time you were here. Yeah, yeah. And then this is the Suncheon River, and that's the bay. Oh. Right. So now we're on the mountain. This is the highest point of the expo. And then this group. 킬리안이 한국에 온 1년 뒤, 부모님은 막내 아들을 만나러 왔었다. 그때였다면 아마 이 아름다운 정원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을 것이다. 낯선 한국이란 나라에서 결혼을 하고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막내 아들. 한국을 찾은 부모님께 아들이 사는 순천은 발 닿는 곳마다 새롭고 정겹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채 가족들은 숙소로 돌아가고 부부만 남았다. 북적이던 집은 정리가 필요하다. 일명 시월드가 된 지도 일주일째. 며느린 가만히 있어도 심란하다. 신혼의 재미야 자청해서 뒤로 미뤘지만 대가족 생활이 쉬운 건 아니다. 이때 바닥에서 뭔가를 발견한 인실. 작은 유리 조각 때문에 인실은 심기가 불편해졌다. 맨발을 못 벗고 다니잖아. 우리가 신지도 않은 건데 저거 잘한 거야 지금. 여기서 떨어진 게 절로 가서 자란 건지 나도 모르겠네. 신기하지 않아요? 아마도 이런 저 혼자 나고 자란 토마토. 편하다곤 해도 시댁은 시댁.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가 보다. 그날 저녁. 오후 내내 청소를 했더니 신혼집이 말끔하다. 지웠잖아.
먼저 들어오셔서 정리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보니까 너무나 지저분하고 그래서 치웠어요. 근데 이제 힘들어요 너무나. 그러나 일은 끝이 없다. 방금 마른 빨래를 걷었는데 무지막지한 빨래들이 또 남았다. 식구는 많고 여름이다 보니 나오는 빨래도 어마어마하다. 근데 며칠 만이잖아요. 우리 이런 기회 거의 없어요. 우리 가족 다 한 장소에서 같이 모여야 하니까 이런 기회 없어요. 만약에 우리 다른 형제 나라에 가면 우리 형제도 이렇게 잘해줄 거예요. 근데 이만큼 다 할 거야? 모르겠어요. 애처가는 허리 펼 새가 없다. 산더미 같은 빨래 개는 일은 큰 조카 덕분에 빨리 끝났다. Okay, Cormac, I would like you to pick what's yours here. Yeah, after you're done. 정신없는 하루가 훌쩍 지났다. 하이, Killian, by the way. Long time no see. 아까 너무 피곤했다. 아까 너무 피곤했는데. 왜 안 쉬어? 앉아서 쉬었잖아, 이거 하다가 말고. 말하면 쉬어? 응. 대화하면. 괜찮아. 나만 있을 때. 응? 너 있을 때는 그만 말해! 이렇게? 얼른 쉬어가서. 응? 쉬어 얼른 가서. 토스트 먹어. 신혼의 단꿈은 잠시 보류다. 다음 날 시댁 식구들은 보이지 않고 킬리안 혼자만 부엌에 있다. 진지한 얼굴로 생강차를 준비 중인데 그러고 보니 유난히 조용한 집안. 인실이 일어나질 못한다. 차요. 생강차? 진저티? 인실이 목이 좀 아파서 해주라고. 일어나지 못하는 인실, 몸살인가 보다. 아일랜드에서는 생강차보다는 뭐 굴차? 굴차하고 레몬? 레몬 굴차? 하루 종일 마시고 싶어서 많이 해주는 거예요. 보글보글 사랑으로 끓이는 생강차다. 뜨겁게 마시고 싶다네요. 시원해. 좀 뜨겁게. 근데 꿀이 다 없지 이제. 꿀 맛있어? 꿀이 됐나? 응. 꿀이 되게 지금밖에 없으니까 좀 많네. 결혼식 준비부터 지금껏 강행군을 해온 두 사람. 신혼집에서 시작된 이른바 시월드. 아무리 편하다곤 해도 인실에겐 스트레스였을지 모른다. 이따가 마셔. 너무 뜨거워. 이따가. 아? 무리한 거죠. 목 좀 아프세요? 목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래요. 오늘은 메디테이트 하는 날이에요. 조금 이렇게. 그래도 사정 알아주는 사람은 남편뿐인 것 같다.
힐링이 필요한 때 집이 안식처가 돼준다. 다음 날 맑은 하늘처럼 인실도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Hey, the lines on the road are blue. Where? There. Oh yeah. Where's the lines on the road ar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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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 This is Kevin, you have. The lines on the road ar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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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day long. This is on TV, you know. We're singing for our little grandson. Yeah, Kevin's on the bus. Scratch, scratch, scratch. 아기한테 불러준 노래를 부르니까요. 어머님이 여기 우리한테 있는 거는 그 까난 아기가 그 조그만 아기 아니고 케빈이야. 근데 아버님이 그냥 부르니까 어머님 따라 부르시더니 케빈이 자기 아기 취급한다고 저렇게. 이거 다 텔레비전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Yeah. And rice, yeah. Yes, we love rice. Yeah. There's a lot of people to eat rice. Mm-hmm. That would be a thing. 여정은 온통 초록으로 물결치는 보성으로 이어졌다. 주로 목축업을 하는 아일랜드, 주식은 감자다. I've never seen rice grown before. Killian says you pick it in October, so it has a bit more to go. Okay. Thanks. When you squeeze it, the inside, yeah, it's white. You can get it, yeah. Yeah. 만나는 모든 게 낯선 풍경. 인실과 킬리안이 준비한 여행은 보성의 녹차 밭에 옵니다. We plan to take you guys to Bosong. You guys are not allowed to pick. Okay. 너 손가락 이렇게. Or touch. 이렇게. 이거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Okay. Thank you. 어머니는 한 번은 녹차밭을 꼭 보고 싶다 하셨다. 어머니가 처음 한국에 오신 4년 전만 해도 한국은 킬리안에게도 낯선 곳이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없었다. When does the season begin to pick? 언제 시작해요 그러면? 언제 첫 번째 수확? 올 말부터. End of May. Okay, so it's early. 올 말부터 9월 말까지. And how long? End of September. Okay, May, June. 1년에 네 번 아니면 다섯 번을 수확을 하죠. 시간이 흘러 다시 찾은 한국. 그때는 몰랐던 한국을 재발견하는 중이다. When you use the machine, it's okay to put the babies in. It's so green and healthy and luscious looking. Smell the air. Yeah, it's real pleasant countryside. Yes. Yeah, it's very interesting. I've never seen green tea growing, obviously, before. So it's quite interesting. Yeah. Stand back and wait. Hold it, Jessica. Adi, Adi. Get up. Adi, Jessica. You pick it up like this. Look. No, don't pull it up. Pick up a ball of it. And then. Yeah, hold it. Mark. Like this. 발효차의 맛을 결정한 데는 녹차잎 비비기. Handful. Like I make a bowl like. 똑같이 이렇게. Like kneading dough. Oh,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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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he said I'm handsome. You're handsome. Yes. Oh, everybody is handsome and pretty and. Oh, not just you. Not just you. Oh, you're a lovely boy. No, that's what she said. Do you know how to go? No. There's a lovely feel to it. It's very relaxing. Therapeutic. Yeah. Yeah.
It feels there's a therapy for nice. Making. I think therapy as well. Yeah. The process. Mm. It's like making bread. Yes. Mm. Yeah. Yeah. 이제 이래 놔두면 이제 그 갈색으로 이제 변화가 와요. 하나 돼가지고. Brown. Oh. Mm. 이거 이제 자연 발효예요. Okay. Natural. Natural. Okay. 어머님 완전 신났어. 야, 내 얼굴에 좀 발라대는 거 아니야? 스킨 얘기하니까 뭐래 뭐래 이러면서 몇 살인지 물어봐. 젊어 보인다. 그래요? 응.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님이 응. 피부 얘기하니까는 몇 살이냐고. 쉬운 일고. 어, 57? 오, 그럼 진짜 이거를 그러면 바르셔서? 동안 비법 귀가 확 열린다. Yeah, drink and skin lotion. 아침에서 아저 저녁에 딱 쇼파에 앉아서 텔레비 보면서 그 물풍기로 풍기면 더 좋고. Use a spray, you know, for the green tea spray. Yeah, put the tea in the spray and just spray it on your face. Yeah, mist. Do it for a week and no stress. 스킨 역할을 해줄게요. 눈과 코가 즐거웠으니 이제부턴 입이 즐거울 차례다. 아, 고맙습니다. 아주 맛있게 보이네요. 맛있게 보이죠? 다음 갖고 왔겠습니다. There you go now. Oh, yum. Whoa. There's four of each, so two Maybe on each table. Maybe we can use a chapstick, or can we just use this? Up to you. 어머님은 완전 good. Green bean. 한국 시골 밥상 오늘 제대로 맛본다. Oh, this is kimchi but without the chilies, chili pepper. Chili pepper. Right. Not even try a smidgen. No, you have it to say. Mm. That's no? nice. Here you go. The English won't come, but this is. 아직 밥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손이 바쁘다. 김치죠. 전통 우리 김장 겨울에 담는 김장 김치. This is from the winter kimchi. Try this by the white part. It's less spicy. 자. 귀한 대접을 받은 버니 일가. Everybody.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맛있게 잘 드세요. 여행의 즐거움이라면 누가 뭐래도 그 나라 현지 음식을 맛보는 것. 오늘 여행도 성공이다. Yeah. Yeah. Beside the white kimchi. Mm. 킬리안 국물 한번 맛깔나게 먹는다. Yeah. 만찬이 끝났다. 아일랜드와 한국 마음의 거리는 한결 가까워진 것 같다. 순천으로 돌아온 부부는 가족을 봉화산 둘레길로 안내했다. Oh, what a view. 봉화산 전망대. 그곳에 부부가 꼭 보여주고 싶은 풍경이 있다. 와우. 네, that's the road to the green tea in Bosong. That road you can see it's straight road. The school will be at the end of the development over there. That's Suncheon Bay this way. Jim, will you look over that way? And I think
Killian is a brighter person because of Insil. I didn't know Insil before, but she seems to be delighted with Killian. I would hope that they would continue to build on that for the rest of their lives and become closer each day and as romantic as they now are. They have a lot to teach us about romance. Have a long and joyful life together wherever they choose to live. I would hope they would come a little closer, but that's their choice. This is a lovely country. And we want 12 grandchildren. 12. He's joking. No, he's joking. I leave that up to them. Yeah, yeah. Thank you, Yvonne. Ready? Stay. 고마워. 결혼을 하고 인생의 진정한 독립을 이룬 두 사람입니다. 외출한 가족들이 돌아올 때가 됐다. 어머, 무거워. 줄줄이 묵직한 짐을 든 사람들. 흡사 마트를 털어온 것 같다. New hat? Do you like my new hat? 모자 같이 샀어요. Did you get a new dress as well, bitch? Did she get a new dress? Oh, you got kimbap. And there's juice. Thank you. Yeah, I got stuff for the kimbap. For the dinner. Thank you. But okay. We need to take a rest for the next 5 hours to recover from this. 엔돌핀 팍팍 솟는 쇼핑의 즐거움. Had it not three corners, then it would. 하지만 동명이인 두 명의 짐은 시큰둥. It's lovely hat. We all had to buy hats. We got into a frenzy of buying hats. Did you have a good time shopping? No. 녹초가 된 장인과 사위. You don't like shopping? Yeah. Hate it. Sheet it. Why? Why? Because he's a man. All these ways you can try. Multi-scarf. Mm. You can put on your neck as a warmer. Yeah. Yeah. That's probably what it'll be mostly used. Yeah, right. Right on. It's good. Looks good. Maybe. Yeah. Well, I haven't drank Fanta in a long time. It's quite nice. Because you're not allowed to drink Fanta, baby. No Fanta, no soft drink. Drink green tea. 여보 왔네. 여보. 여보 왔다. 잔소리 시작이지. Green tea only. It's always safe to use the cup that came with the rice cooker. This is usually for one person, but if you don't want to fill it. Or some people would use this index finger and put it here and the water level comes. This is about maybe 2 inches. I usually probably put more. And put it. And I would say 한국이 삼시세끼 밥을 먹는다면 아일랜드에선 감자를 빼놓을 수 없다. 40년 동안 감자만 먹었다고 이제 밥 좀 한번 먹어보겠다고 밥은 다른 다양한 거랑 잘 어울린대요. It's nice 그러니까. to change. 응, 변화를 주고 싶으시대. 아일랜드 부모님께는 작은 텃밭도 구경거리가 많다. Like that? Yeah, but this size is better. So for what we're doing. 늙은 오이도 처음 보신다. Type of cucumber. 주방 보조는 큰 누나, 요리사는 인실이다. Okay, is that? Yeah, that's good. 킬리안이 아내를 향한 깨알 칭찬을 한다. 그렇게 당근 닦는 거 하루 종일. Come home at 3 o'clock and have work to do and boys' homework to. I thought you said it was. 색색의 재료들을 보아하니 오늘 메뉴는 김밥인가 보다. And it's wow. This is going to be really interesting. Is there hot stuff on that? Yeah, this one's hot. You know what I mean? Oh,
It looks very interesting. Very colorful, isn't it? Yeah. Fresh. This is kim and bap is rice. Okay. Kim, bap. Okay. So we'll show you. The rice is kind of the main. Yes. Are you ready? Yes. Maybe you want to try and use this plate because it's perfect for kimbap. 인실의 쿠킹 클래스. 학생들은 아일랜드에서 온 번가족이다. The rice is a bit too dry, guys. Put a fair bit of rice in. Yeah. Just being demonstrated first. What depth do you go for? How much rice? A couple of mil. 5 mil? No, 5 or 6 mil? This is exactly what you did yesterday with pastry, Yvonne. Spread it with your fingers. 점화가 접시 하나씩을 앞에 놓고 김밥 만들기에 도전한다. Or a spoon. Or a spoon. Depends what you want to make. You want to make tuna, then you need to put these. Also, I'll make tuna. Yeah, I think so. Put some back in, otherwise it will be too hard for you to roll it. Is that enough tuna? There's a ham here and there's some there. Tuna and... So it's kind of like a sandwich with rice. The vegetables on top. Mm-hmm. 각자 만든 김밥은 오늘 저녁 식사가 될 거다. That's spam and that's ham. I couldn't tell you exactly what's in it. From the full side. Yeah. That's good. It's not as neat as yours. If you want to, I can. I'll let you do it. This is the test if it falls apart. 생애 첫 김밥을 만든 매형은 보기만 해도 흐뭇한가 보다. Honestly, the rice is too dry. This is cucumber. 취향대로 만든 김밥. 모양도 맛도 제각각이다. That's going to be a fat kimbap. Put that in. Bring your plate over. Be easier maybe. No, it's falling apart. Fail. I think the first half was good. Oh, cutting that's the most difficult. Mm-hmm. Yeah. I'm gonna have a good sharp knife. Not bad. First time, Tara. What's it taste? This is your kimbap. That's in France. Do you like to cut it? Mm. Around this way. Very good. Not really difficult, no. But this is my first time to do it. With practice, I might get better. At home, we get sushi, but not this. But it's good. Can I try yours for me? 복작복작했지만 그만큼 웃는 날이 더 많았던 날들. 온 가족이 함께할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네. There is a place to watch sunset near here. Your bedroom very warm at night? If it's been a warm day. Last night was fine. It was quite cool. I'm glad we have the aircon. You need to rest anyway. You probably get it in winter time. If you buy it now, it's very expensive. So I think you need to get it in winter time. Oh yeah, when it's on sale, nobody wants one. Just a small one in our rooms. Yeah. Seems like you might not worry as much this time. No, not as much. But I still worry about all my children. But now I know Insel is here with them, so that makes me feel better, yeah. Because I used to worry if he got sick or who would take care of him, you know. And when he didn't know the language very well, I thought, oh my God, how's he going to communicate? But yes, I know he's much more fluent now. And in the language, and he hasn't said. So yes, I do feel better about that. Yeah. 어머니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셨다. I'll take care of him. Good. Thank you, Insel. Yeah. Look at this. I've got the best thing in the world. 'Cause I got you in my heart.
한국과 아일랜드의 가족이 함께한 인실과 킬리안의 결혼식. 두 사람을 통해 가족의 울타리는 더 넓어졌다. 아일랜드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3주를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며칠 뒤 킬리안이 인실을 데리고 길을 나섰다. 물냉면 좋아하세요? 저 물냉면 좋아해요. 그러면 이따가 오빠 물냉면 사줄까? 오빠 어디 있는데? 자기 내가 너 뭐라 불렀으면 좋겠어? 오빠. 오 마이 갓. 잘하네. 오빠. 오빠. 되게 좋아한다. 여보 연습할까? 아우 징그러워. 이 오빠는 아내와 어딜 가는 걸까? 부부는 시청에 왔다. 여기 물어봐. 혼인 뭐지? 혼인 신고 어디서? 혼인 신고요? 네. 여기 출근 창고인데요. 네. 지금 식사 시간이어서 자리에 안 계세요? 1시까지 점심시간이거든요. 12시 반부터 점심시간이 아니라 12시부터 1시까지. 전에 들은 바가 다르네요, 이렇게. 킬리안의 서툰 한국말 때문에 생긴 일이다. 뭐 어떡하냐, 못 알아듣는 걸. 기분 어떠세요? 화 내봤자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는 걸 어떻게 해. 아, 좀 나고 좀 짜증 나고 좀 답답 좀. 그렇지, 그 맞아. 내 마음을 다 잘 알고 있어. 좀 남편 남편 너처럼 좀 급하게 살았으면. 아니지, 나처럼 급하게가 아니라 잘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다른 가서 시골 말 알듣겠니? 모르지 뭐. 그러니까 그 입 다물라. 요새 어디서 또 이걸 배운 거예요. 아 재수없어. 이걸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무슨 우리 조금 우리 충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코믹하게 그거를 이제 드러내놓고 우리는 얘기하는 게 습관됐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뭐라 하다가 아 재수없어 이러면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그건 안 좋은 거라니까. 장난으로만 이렇게. 모래도 달달한 신혼이다. 무슨 일 모셨을까요? 혼인 신고. 혼인 신고. 네. 국적 외국인이시잖아요. 네. 국적이 어디로? 아일랜드. 아일랜드요? 네. 우선은 혼인 신고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아. 첨부 서면은 신고서 뒷면에 나와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세용들을 그 내용이 있다는 걸 딱 그 나라 아일랜드에 또 신고 아일랜드 거기다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식 부부가 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차츰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킬리안과 인실. 고맥. 직접 했어? 고맥이 쓴 거지. Hope you have a very happy wedding. 평상복을 입고 공원에서 찍은 사진으로 청첩장을 만들고 일일이 방명록을 만들었던 두 사람. 부부는 따뜻하고 소박한 그날의 기쁨을 사는 동안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 시댁이 보내주신 거라 우리 시아버지의 누나가 보내주신 영국 파운드에 막 유로에 이제 축의금이. May your journey be blessed with love, joy, and commitment, and happiness and peace. God bless you both. Mom and Dad. 시 한 편을 오려서 부처까지 보내셨어요. 뚜루. 가족들에게 받은 사랑이 크다.
Ready? 눈 감아. 눈 감았어? 응. 아직 뜨지 마, 자기야.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응. 하나, 둘, 셋. 연인에서 부부라는 이름을 갖게 된 두 사람. 나도 나 안 같아.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진짜 부부로서 같이 조용한 조용하게 이야기. 이렇게 살아가는 그거는 좀 더 있어야 우리가 더 실감을 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이 순간에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신기해하고 있구나. 나는 그래, 자기 신기해 이거? 신기해 일단. 잘해보자. 아일랜드와 한국, 하고 마는 인연 중에 어떻게 만났을까? 인생의 신비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살아가는 동안 함께한 내 곁이 생겼다는 거다.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그럴 때만 되고 이럴 때는 또 나를 언제 해야 돼? 저번에 어떻게 됐어? 테라스가 있는 집의 자랑. 햇볕 좋은 날은 욕조 하나면 꽤 근사한 휴양지가 된다. 뜨거운 물이야, 이거 뜨거운 물이야. 봐봐, 뜨겁잖아. 그치? 아직 안 식지. 아. 너무 시원하지? 시원한 물세례. 더위가 한 방에 날아간다. 아이고 기뻐. 여기가 바로 Welcome to the Hotel Kiliano. 바로 여기가 호텔 킬리아노예요. 너무 그래 자기. 뜨거운 두 사람의 파라다이스. 왜 따뜻하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한 부부 위로 눈부신 햇살이 내려앉는다. 와, 진짜 우연이네. 8,900km를 날아온 아일랜드 남자와 사랑을 찾아 헤매던 여자는 우연처럼 만나 서로의 반쪽이 됐다. 살며 사랑하며 두 사람은 우연 같은 인연을 운명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지금부터다.